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위를 위해서 독일식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배추를 이렇게 하나 준비했고요. 양배추는 이렇게 흰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는데 두 개 다 비타민 덩어리인데 의학적으로는 이게 더 건강한 양배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친구가 먹성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제 딸이 이거를 만들어 주지 않아서 사먹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 아파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해요. 이렇게 써는 방법은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감자 깎는 칼로 잘게 썰어주면 되고요. 이건 정말 만드는 법이 너무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서 먹는다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딸, 반성하고 만드는 법이 너무 쉬우니까 아빠가 오늘 하는 거 보고 잘 배워가지고 이거 웬만하면 사 먹지 말고 너가 만들어줘. 정말 만드는 법이 너무 쉬워. 자, 이런 식으로 감자 깎는 칼로 잘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양배추는 감자 칼로도 썰어보고 칼로도 이렇게 썰어볼 건데 뭐 방법은 어떤 거나 상관없어.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골고루 섞어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골고루 정말 쉬워. 그냥 칼로 잘게 썰어서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소독된 병에다 넣고 한 4-5일 정도 발효시켜서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 끝. 근데 이걸 사 먹는다고? 물론 이제 만들다 보면 너는 응용을 잘하잖아, 딸. 그지?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이제 섞었으면 소금을 뿌리는 거야. 근데 소금을 한국 그 소금을 써도 되지만 이거는 음식 자체가 독일 음식이잖아. 그 독일에 한국 소금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금을 쓰자고. 자, 이렇게 소금을 위에 한번 뿌렸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섞어줘.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되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금은 이 양배추를 절일 정도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 맛이 다르듯이 이 독일 김치도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그래. 왜냐면 이 그때그때 이 양배추 맛이 다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소금의 종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 집집마다 맛이 좀 다르고 뭐 그렇다고 해. 이거를 이제 소금을 이렇게 넣다 보면 넣고 이렇게 섞다 보면 손끝에 물이 조금씩 느껴질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골고루 섞었잖아. 그러면 이제 간을 한번 봐. 그 간을 봐가지고 약간 짭조름해야 돼. 소금을 아주 많이 넣지 않는 이상 그렇게 짜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이 야채에 수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근데 이렇게 섞어 가지고 너가 이렇게 맛을 볼 때
약간 짭조름 해야 돼. 자, 이제 소금은 된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꽉꽉 세게 마치 양배추가 으스러질 정도로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양배추를 좀 덜어놨는데 조금 한 주먹 더 해도 되겠다. 병을 소독할 때에는 처음에 찬물부터 같이 병하고 끓여야 깨지지 않는 거 알지? 자, 잘 절여졌네. 이제 담아볼까? 소독한 병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담아주면 돼. 담을 때는 가급적이면 빈 공간이 없게 꽉꽉 담아줘야 돼.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딸, 이제 상온에서 3-4일 정도 보관했다가 잘 익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먹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병뚜껑을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짝 느슨하게 해놔야 돼. 자, 그럼 맛있게 익으면 가지고 갈게. 안녕.